안녕하세요. Popular Canadians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금오고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하면 단풍하면 캐나다가 떠오르는데요. 국기 한번 보실래요? 양쪽 빨간색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즉 단풍 캐나다가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캐나다라는 이름은 휴런족의 언어로 작은 마을이란 뜻의 카나타에서 왔다라고 하네요. Popular Canadians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거하신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캐나다를 가기 위해서 환전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여왕님이 거기서 나오시는 겁니다. 완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두 번째 놀랬던 건 한 5년 전에 캐나다를 다시 가니까요. 집회 속 여왕님 얼굴이 늙어 계신 겁니다. 화폐의 늙으신 모습도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고 하네요. 보셨다시피 여왕님은 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달러 지폐의 모델이기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동전의 모델이기도 하십니다. 캐나다 돈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캐나다 돈은 캐네디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1달러는 동전입니다. 그런데 이 1달러를 룬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룬이는 룬이라는 큰 새에서 나온 단어고요. 자, 보시다시피 한쪽에는 새가 그리고 한쪽에는 여왕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제 영국 여왕님 대신에 누구 얼굴이 나와야 하냐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갔지만 결국은 찰스 3세 얼굴이 나온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 여왕님은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보고 계신데 찰스 3세는 번갈아서 왼쪽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왕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캐나다만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Commonwealth, 즉 영연방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적어져 있는데요. 연연방은 56개 나라의 국제연합체입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이죠. 대다수는요, 예전 영국 제국의 영토였다라고 하네요. 지도에서 보시면 아프리카 쪽도 있고요. 호주나 뉴질랜드도 다 영연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의 정치제도는 어떨까요? 캐나다의 정치제도는 먼저 Constitutional Monarchy, 즉 입헌군주국입니다. 즉 군주가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여왕님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고요. 여왕의 대리인, 즉 Governor General of Canada가 캐나다에서 상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는 의회제입니다. Parliamentary System이죠. 그래서 Prime Minister, 즉 총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Popular Canadians 2는 바로 총리 Justin Trudeau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리신데요. 1971년생이시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된 거죠. 별명이 디즈니 왕자님입니다. 잘생기셨죠. 이분의 정치적 업적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듯 취임 첫 캐비넷, 즉 내각 구성 시 상당한 다양성을 추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 방문 시 국회에서 한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죠. And in this consequential moment, we must find solutions together as the best of friends. 그런데 여러분, 지스탱 트리도 아버님도 총리였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피에르 트리도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보다 29살 어린 여배우랑 결혼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보셨던 지스탱 트리도였고요. 피에르 트리도 하면은 일단 Father of Official Bilingualism이라고 불리웁니다. 공식적인 2개 국어 사용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때부터 캐나다의 모든 행정 업무라거나 아니면 캐나다의 모든 간판에 불어와 그리고 영어가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또한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하셨고요. 좀 지루하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바로 이 캐나다 액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건 이 캐나다 액트로 인해서 영국 의회의 권력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어떤 영국 의회의 권력이냐?
바로 캐나다의 헌법을 개정하는 이런 영국 의회의 권력이 힘이 끝이 나는 거죠. 물론 캐나다는 이미 그 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 액트로 인해서 완전히 명실상부한 주권 국가가 되었던 거죠. Popular Canadians 3는 바로 Anne of Green Gables, 즉 초록 지붕 집의 앤인데요. 한국에서는 번역이 빨강머리 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죽은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 앤. 앤에 대해 질문해 볼게요. 앤은 어디 출신이죠? 제가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앤이 스위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마 알프스 소녀 하이디랑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미국에서 왔다고 하거나요. 아닙니다. 빨강머리 앤은 루시모드 몽고메리라는 캐나다 작가에 의해 1908년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이자 이 글이 쓰여진 곳이 바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는 주의 캐빈디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 끝에 있는 주황색 주 안에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작품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인가요?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접한 앤의 어린 시절만을 생각했는데 실제 이 책은 앤의 노년기까지 다루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앤은 왜 이리 사랑을 받는 걸까요? 앤은 fanciful, 즉 공상적이고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하며 dramatic, 극적이기도 하죠. 또한 lively, 혹은 full of life, 즉 활기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앤을 좋아하는 건 바로 resilient, 회복 탄력성이 앤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프린스 에드워드 섬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 가면 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나요? 아침이 있는 건 멋진 일이 아닌가요? 하루 동안 멋진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많은 상상의 범위가 있잖아요.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에는 캐나다의 메이플로드를 여행하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그 메이플로드를 따라서 캐나다 음식을 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잠시 캐나다인의 영원한 사랑 팀 홀튼에 들려서 커피와 도넛을 함께하는 건 어때요? 행복한 꿈을 전하며 불어로 인사해 볼게요. 여러분, 아비앙떡!